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영끌하고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 다 끌어서 산 영끌족이 여기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초품아, 중품아, 대품아 아파트라는 특이한 이 아파트를 구매한 장한노비를 소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쉴 곳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죠. 하지만 아파트 구매자들은 욕심에 욕심을 더해서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점에서 구매하는 영끌족들이 그렇죠. 천천동 화서역 푸르지오 더에듀폴의 아파트는 257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09년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15년 차에 막 접어든 구축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성균관대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초품아, 중품아, 고품아를 넘어선 진정한 대품아 아파트가 아닐까 싶네요. 게다가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20분은 걸리죠.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도 있지 않는 위치죠. 초중고대학교가 함께 위치하고 있으니 주변 인프라는 당연 최상이겠죠. 상권도 몰려있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도보 5분 거리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어요. 1월 수목원, 1월 저수지가 있죠. 길 건너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도 있어서 인프라는 정말 잘 갖춰진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장한노비도 여기서 살고 싶고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2009년 입주 당시 3억 후반, 4억대 가격에 거래되었던 33평형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와 함께 7억대에서 8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장한노비도 그 중 한 명이었죠. 2021년 8억대에 아파트를 구매했으니까요. 2억의 전재산을 긁어서 6억의 대출과 함께 8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33평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만 270만 원. 대기업을 다니는 장한노비에게도 부담스러운 돈이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 준다면 이 아파트를 팔고 수익을 남겨서 작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야지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억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9월 8억 9,500만 원을 끝으로 꺾이기 시작하여 2023년 2월에는 5억 8,500만 원으로 5억대까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너무 좋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곳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떨어질 일보다는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8억대의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10억이 넘을 것이라는 뇌피셜과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8억대에 구매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후 가격은 올라서 거의 9억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죠. 진짜 10억 넘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매월 내는 270만 원의 원리금과 관리비 30만 원을 포함한 고정비만 300만 원씩 나가도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2021년 9억, 2022년 10억, 2023년 12억, 13억 이렇게 오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2022년 갑자기 8억에서 5억대로 미친 하락을 보였죠. 거래도 단 한 건, 아니 두 건 정도였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래겠지? 라는 생각도 했었죠. 장한노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2023년에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거래가 미친 듯이 터졌는데 거래 가격이 5억 후반에서 6억대에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10억이 당연히 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인이 구매한 8억이 아닌 5억, 6억대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7억이 넘는 가격에 최근 거래가 되었지만 2023년 11월 22일 가장 최근 거래된 가격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 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하려던 장한노비는 지금 큰일입니다. 이제 본인이 보유하기로 마음먹은 종료일에 거의 근접했거든요. 문제는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 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 10억, 많게는 12억, 13억이라고 판매 가격을 정해놨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6억 4,500만 원이니까요. 본인이 구매했던 8억대에 비해서 무려 1억 5천만 원 이상 더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철길로 동서가 단절된 지리적 환경에 세대수 대비 부족한 인접상권 부족으로 젊은 사람들은 살기가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 인프라는 정말 좋고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말이죠. 서울과 같은 빠른 버스의 도착이나 좋은 대중교통을 기대하지만 않으신다면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감히 추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구매해 주기를 지금 장안노비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구매한 가격인 8억대까지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원래 올해 말 정도까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려 했건만 이대로 간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도 못 건지게 생겼으니까요. 매월 나가는 300만 원의 고정비도 부담입니다. 벌써 2년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내야 한다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원리금입니다. 8억을 투자했는데 9억을 내게 생겼으니 이 아파트를 9억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지 않는다면 장안노비는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8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지금 6억대의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전 생각에 팔지도 못하는 장안노비.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이 잘못되어 너무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했기에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목원도 있고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인프라와 주변 환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기차 소리는 좀 나지만 주변에 학교와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치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일명 뻥뷰라고 하죠. 수원 구도심의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준 동네입니다. 얼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아파트 가격이 장안노비가 구매한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기를 오늘도 장안노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존버하면 오를까요? 아니, 올라야겠죠? 라는 마음으로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